질문과 토론의 과학. 오늘 테라초에는 이제 또 한 번 그 같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중앙대학교 성재영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재영 교수님 일단 좀 이따 강연도 해주실 거지만 일단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명 현상을 화학 반응 차원에서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김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체 내에서 엔트로피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생명체가 이런 질서를 구현해내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성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 볼츠만 얘기해 주시고 볼츠만 사랑하시는데 아까 오스트리아의 볼츠만 거기는 가보셨나요? 저는 비엔나 그 공원 묘지는 갔었는데 음악가들은 다 봤는데 볼츠만은 발견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볼츠만 묘소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그 통계학을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학을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어떤 일을 하세요? 사실 청중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과학자들도 각각 전공 영역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열역학, 통계역학 강연을 한 저는 사실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걸 배운 지는 한 40년 됐던 얘기예요. 저도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 옆에 계신 두 분이 이거 전공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정하원 교수님까지 합치면 통계역학 3인방이 여기 앉아 계시는 셈입니다. 저는 문외한인데요. 저는 화학이라는 그 무대의 배우들은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다 분자들이에요. 근데 분자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분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행히 분자들은 빛을 들이대면 자기 성질을 잘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분자든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빛도 전하의 움직임, 전자기파라. 그래서 빛하고 분자 사이에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특성이 있어서 저는 빛을 가지고 분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률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처럼 들기도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그 되돌아보는 뜻에서 김성 교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나 저희 주제에 좀 얘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이 방 안에 이제 공기 입자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아까 들으셨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좀 쏠릴 수도 있으니까 내 옆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쏠리면 내가 숨을 못 쉬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출제 의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그 카오스 재단 이사장 이경 이사장이 앉아 계시는데 이경 이사장 주위에도 공기가 있고 제 주위에도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들은 임의적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공기들이 작당을 한 건 아닌데 우연하게도 이상하게 이경 이사장 주위에서부터 5cm씩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어느 분들도 내가 평생 70, 80, 90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 출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무시무시한 확률이라고 하셨는데 성재영 교수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죠. 이미 두 분도 다 답을 알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입자의 개수가 작을 때에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가스 입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기체 입자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쪽으로 몰릴 확률은 그야말로 작은데 이걸 어느 정도로 작은지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제가 숫자를 드릴게요. 1리터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자발적으로 0.01% 수축한다. 그러니까 1리터가 아니라 999.9ml로 수축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아까 원숭이가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DNA를 확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쉬운 말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작다가
작다 그러면 진짜 일어나는 네. 줄 알아요. 작다가 말고 어떻게 작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들 중에 가장 그 레어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여기서 점프를 했는데 달에 가 있을 확률.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계산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거보다 이게 더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제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 교수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될 것 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그 공기가 내 옆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도 그렇게 확률이 작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진짜 0이 아닌가요? 그러면 0인데 제가 왜 여기 있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질문 아무래도 김성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미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답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분자들이 조합을 해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만들어진 생명체가 우연하게도 신성민 교수의 환경은 진짜로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후자도 좀 들어있죠. 그래요. 사실은. 예. 네. 네. 그거는 뭐 제 판단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제 얘기를 하면서 생명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아까 성재현 교수님께서 본인의 전공이 그런 생명현상과 엔트로피 그런 걸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질문하는 것보다 그냥 강연을 먼저 좀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되는 거는 강연을 들으면 더 토론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3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3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를 보여주는 강연이라는 뜻으로 3분 과학이라고 했는데 한 8분 정도 우리 성재영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큰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생명현상과 엔트로피인데요.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일단 정상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사실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한테서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실 때 이 눈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 눈에는 그 빛을 받으면 분자 구조가 바뀌는 그런 분자들이 막막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빛을 받으면 그 구조를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바뀌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빛을 맞은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전기 신호를 먼저 나간대. 그 뇌내에 있는 신경세포로 누군가가 그걸 확 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현상이 생각처럼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깔을 보는데 그 색깔의 본질은 사실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매개하는 뉴런들의 파이링이죠. 근데 그런 뉴런 파이링을 일으키는 과정은 모두가 효소 반응들이 일으키는 그 화학 반응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화학 반응들이에요. 제가 방금 이제 보는 것 말씀드렸는데 듣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과정도 정말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헤어셀이라는 작은 털 달린 세포들이 귀에 있어요. 얘네들이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그 틀이 꼬부라지면서 아이온 채널들이 열리면서 뉴로널 파이링을 일으키고 그거를 뇌의 어떤 부분이 소리로 인식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생명에서 모두 다 효소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소 반응들 개개별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초파리 배아세포의 분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정동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열 과정은 여러 개의 효소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효소 반응은 굉장히 무질서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앵무조개 같은 경우 이 매우 유명한 예입니다만은 이 그 껍데기가 굉장히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걸 구성하는 그 물질들을 분석해 보면 칼슘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탄화 탄산 칼슘이 되겠죠. 탄산 칼슘하고 이 단백질들하고 이게 엉겨 붙어 있어요. 이게 청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보이는 규제류, 이 규제류 다이에톰이라는 녀석들은 단세포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단세포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포벽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기물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예들을 보면은 생명체들이 유기화학 반응이나 무기화학 반응을 조절해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질서를 구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답은 간단하게 효소 반응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조를 읽어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반응 네트워크는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들의 반응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단백질 수가 우리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우리는 한 2만 개 정도 이상의 단백질을 갖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보다는 한 100배 이상 작은 단백질들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박테리아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머리도 없는 친구들이 밥 있으면 밥 찾아다니고요. 독을 뿌리면 독에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뉴런 없이도 어떤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런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효소 반응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질서를 구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그러면은 생명체가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복잡한 반응 네트워크를 구현해내느냐 그 정보의 출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전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장균들도 부모들이 다 있죠. 그 대장균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선조들로부터 내려받는 유전 정보가 있고 그 유전 정보의 그런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그러니까 유전자에 들어 있는 그 정보가 바로 세포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고 질서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질서의 오리진은 바로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보가 엔트로피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유전자가 그러면 생명체의 질서 구현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유전자가 같은 생명체들은 그렇다면 같은 생명 기능과 질서 구현 능력을 가지는가? 더 나아가 운명이 같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요즘은 잘 알려져 있는 질문인데요. 유전자가 같다 할지라도 유전자로부터 발생하는 단백질의 개수는 세포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 화학 반응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무질서한 효소 반응들이기 때문에 반응 네트워크로 이걸 조절하더라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걸 조절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말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라도 세포마다 다른 개수의 단백질을 가지게 된다. 다른 개수의 효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하면 생명체는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기도 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다르게 이렇게 생명 기능의 다양성을 창출해 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절 못 하는데 조절 못 하는 것은 이용해 가지고 생명 기능의 다양성을 구현해 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조절 기능도 완벽하지는 않아서 어떨 때는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세포들이 화학반 네트워크 이용해서 이런 질서를 구현해내고 거기에 질서를 구현해내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무질서도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무질서도가 방금 보시면 이 점들이 이제 유전자입니다. 박테리아들의 유전자들의 발현량과 발현량 무질서도를 한꺼번에 그린 것인데요. 모든 유전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발현량과 다른 무질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건 대장균이고 이거는 이제 빵 만들 때 역할을 하는 효모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런 유전자마다 유전자 발현량이 다르고 하냐 이거죠. 응? 왜 유전자마다 발현량도 다르고 발현량 무질서도 다르냐. 그 이유는 이 얘네들이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 유전자마다 그것을 발현한 데 관여하는 화학 반응들의 속도와 반응 속도 요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응 평균 반응 속도는 발현량을 결정하고요. 반응 속도의 요동은 무질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따르는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최근에 밝혀진 것인데 화학 요동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간단한 법칙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요동 법칙이 보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결과와 전산모사 결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실험과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 있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짤막한 톡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 현상은 세포 내 효소 반응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응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무질서한 개별 효소 반응들의 반응으로부터 질서를 구현해낸다는 것이고 그 반응 네트워크가 구현되는 이유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구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조절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조절 능력이 따르는 정확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존재한다 이런 거죠. 예, 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우리 김성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히 없고요. 성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예,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예, 아까 제가 톡 중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상당수 세포들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분열 과정이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않고 계속 분열하면 그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혈당 농도 같은 게 어떤 일정한 조절 범위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 높아지거나 하면 그게 당뇨가 됩니다. 이렇듯이 세포 기능 조절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질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절 기적을 이해하고 그 세포가 조절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이제 질병 치료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도 치료, 그러니까 엔트로피 테라피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엔트로피 테라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한 말 말씀드리면 최근에 발전한 학문 분야 중에 그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생물학이기도 하고 수학이나 물리학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이 무한정 그 제어 안 되는 세포 증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암이 생긴 부위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혈관이 더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근데 혈관이 생성되는 것도 알고 보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이 없어지고 거기서 조직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서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 약간 좀 뭐 다른 질문이 돼버릴 것 같은데 아까 그 유전 정보 얘기를 하셔서 예. 근데 정보 인포메이션하고 엔트로픽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정보량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데 오늘 보신 엔트로피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엔트로피 파뮬라와 비슷한 공식을 사용해서 정보의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그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보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이게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현상 특히 뭐 노화라든가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불가역성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한 가지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게 왜 되돌아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왜 허구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돌릴 수는 왜 없는지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immortal jellyfish라고 이 해파린 녀석이 늙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젊어지는 그런 해파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안 죽어요. 잡아먹히지 않는 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젊어진 하면은 거의 단일 세포 수준, 엠브리오고 레벨까지 돌아간답니다. 여러분들 이 궁금하시면은 저기 구글에 가셔가지고 구글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immortal jellyfish라고 치시면 그 위키피디아에 다 나옵니다. 그건 젊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은 그런 종류의 프로세스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노화는 엔트로피 때문에 지인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